지금은 다주택자시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마통인 상황에서 몇 년을 하시니까 그래도 자산이 좀 형성되던가요? 이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럴 잘, 어떻게 테크트리를 잘 타가지고 이게 시세가 뭐 팍팍해서 이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사고팔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에 뭐다이 눈이 눈덩이가 굴러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굴러간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어요. 투자한 만큼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그쵸 근데 투자라는 게 뭔가요? 돈이 떨어지면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할 수가 없어요. 없죠. 내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네, 돼요. 그쵸. 그렇다고 내가 이걸 더, 내가 투자한 걸 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전세 끼고 투자들 많이 하는데, 그거 해놓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있냐라는 거죠. 없죠.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뭐 규제니 뭐니 터지면 오히려 더막 초조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더 늘리는 환경으로 나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게, 회사에서 그한달 벌어먹기도 살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에 기왕이면 업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그 기왕 부동산 공부를 했으니까 부동산 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부동산 업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엄청난 대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받으셨을 텐데, 부동산 업에 이직을 하셨을 때는 그 연봉만큼은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휴직을 좀 하고, 휴직을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번 내가 여기서 이 돌아가는 환경을 좀 알고 싶다. 그땐 돈을, 그러니까 물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한 번도 제 일생에서 이런 일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일탈은 네, 없었어요. 그쵸. 왜냐면, 예, 그냥 남들이 다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뭐예요? 돈을 못 번다라는 게 제가 답을 얻었잖아요. 그럼 돈을 잘 벌려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쵸. 만약 여기서 요 테크트리 탄다면 뭐가 있겠어요? 임원이 되려고 임원이 되죠. 더 노력하거나, 아니면 뭐 외국계나 더 좋은 연봉을 이직을 이직을 하겠죠. 하려고 또뭐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네, 그쵸.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면 이렇게 가도 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모셨던 팀장님이 사모님이 되면서 그걸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상무를 달았는데, 제가 그분이랑 좀 친해서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술을 한잔하면서 제가 이제 살짝 물어봤죠. 연봉이 얼마나 되셨어요? 너무 기대했죠. 임원이 됐으니까. 저희 S전자 같은 경우는 뭐 수백억 번다 그래야 돼. 근데 S전자도 성과급이랑 붙어서 그렇지, 그쵸. 본봉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분이 본봉 기준으로 했는데, 세전 1억 3천? 이 정도 얘기하는. 물론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그돈 갖고는 서울에 전세금도 마련하기 힘들거든요. 그쵸. 거기서 현타가 크게 왔죠. 그래서 한번 미친 척하고 부동산 업으로 뛰어들었고, 당연히 처음에는 돈이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뛰면 뛸수록 다른 게더 크게 벌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도 제가 느꼈던 건, 제가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앞서 말한 부자들이 말한 돈 버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부동산이야 묻어놓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올라가니까, 이게 부자들이 말하는 그쵸. 소위 파이프라인, 그뭐 시세 차익이 됐든 수익형이 됐든, 근데 내가 하는 업에서도의 변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런 소위 말하는, 아, 이 굳이 내가 몸을 쓰지 않아도 돈벌수 있는 방법이 많구나. 뭐 우리 작가님이 하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걸 굳이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또 있었죠. 근데 당시 그게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생각하시면 많은 그 변환점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럼 내가 그만두고 부동산업에 뛰어들어야겠다 하셨을 때 아내분의 반대는 없었나요? 부부싸움 맨날 했죠. 아 그래요? 엄청 했죠.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설득이 아니라 대신 거였죠.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리고 살아서 미래가 없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은 뭐 외국계로 가든 내가 입원을 빨리 달려면 그러는데, 그게 또 빨리 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렇다고 뭐 제가 그런 엄청난 성과를 보이면 가능하겠는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 과연 인풋 대비 아웃풋이 합리적일까? 라는 거? 라고 하면서 저한테 제가 시간을 좀 할애를 요청했고, 그 할애 받은 시간을 했을 때, 아, 다른 결과를 받게 된걸 알았죠, 이제.
그거를 증명한 몇 년 얼마나 걸렸어 시간? 내 상태가 옳았다. 뭐 그게 뭐 그 막 그 전수입만큼 벌거나 혹은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그런 시점들. 8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빨리 시간 된 거예요? 왜냐면 8개월 정도 됐을 때 이미 그때는 월천이 넘었으니까. 근데 되게 빠르시게. 근데 그때는 진짜 순수 노력으로만. 그 영업을. 영업이었죠. 영업이었고 영업이 영업의 조직이었고 그럼 솔직히 영업해서 노력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몸은 엄청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죠. 근데 그 정도 노력이 대기업에 있다고 노력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대기업 있을 때 제가 영업 측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냥 엔지니어 측이었는데 앉아 있느냐 나가서 뛰느냐 그 차이인데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시간이라면 다른 부분을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월급 연봉 차원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건 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 부동산 컨설팅 업을 하게 되고 그 교육도 하게 되고 그 시스템도 갖춰지고 그렇게 돼서 그거 깨닫고 그거 만드는 데는 5개월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방식의 문제더라고요. 이거 들으시고 다 퇴사하시면 어떡하죠? 1년 만에 1,000만 원을 버시고 월 1,000만 원 버시고 이제 5개월 만에 시스템 만드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혹하실 것 같은데 그 이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협회가 우리 아이 건물주 만들기 협회인가요? 네, 건물주 아이 키우기. 우리 아이 건물주 우리 빼고 그냥 건물주 아이 키우기. 건물주 아이 키우기. 네, 네. 그럼 건물주 아이 키우기에서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우선은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거기서 먼저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 어떻게 보면 책을 쓰고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되게 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네. 계셨던 분들이. 네. 직장을 다니는데 살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투자는 좀 해봤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신다거나 그런 분들의 개개인적인 인생 컨설팅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또 하고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돈 되는 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요. 그렇다고 제가 중개를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근데 대신에 그 방향성과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런 방법적인 건 얘기는 해드리죠. 얘기는 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전 오히려 한다 그러면 진짜 큰 거 사라. 네. 큰 거 사라. 아니 뭐 다 아듯이 강남 아파트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누가 몰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강남 아파트 사는 게 다 좋다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아무도 알려준 사람 없어요. 네. 근데 다들 강남 아파트 사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쵸. 그 이유는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파라군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뭐 위치가 좋다라고 하는데 위치가 좋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맞죠. 뭐 1970년도에 거기 뭐 완전히 논밭이었는데 그때는 종로가 더 좋았는데 그냥 그쪽에 모든 게 이제 이목이 끌려지니까 인프라가 깔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강남 아파트는 다 사고 싶어 하는데 가장 비싸잖아요. 근데 가장 비싼 걸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 원리 투자예요. 그리고 굳이 안 된다 그러면 전 여러 명이 같이 모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 명도 그냥 무슨 지인들 모이지 말고 가족분들 모이세요. 그냥 가족분들 모여서 좋은 거 사세요. 너무 쉬워요 그게. 아니 뭐 지금 30대가 처음에 뭐 결혼을 해서 내 집 정말 할 때 막 영끌하잖아요. 요새 막 사채까지 쓴다 그러던데. 네 맞아요. 이거 10년 전만 하면 미친 짓이었어요. 네, 특히 갭 투자도 미친 짓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아파트에 연끌하냐는 거죠. 아파트보다 더 진짜 더 큰 거를 아니면 더 비싼 걸 제대로 차라리 연끌하시라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목숨 걸면서 할 거면은 그게 진짜 돈 되는 거잖아요. 저 오히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솔직하게 우리 부동산 사는 이유 뭐예요? 이거 사서 한방 노리고 싶은 거잖아요. 돈 확 벌고 싶은 거잖아요. 전 이건 투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해서 내 노력이 내 시간과 내 비용을 들여 노력해서 이 가치를 올렸다. 전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면 전 이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 때 내가 서비스를 만들 때 해서 가치 창출해서 고객한테 이득이 되는 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전 부동산도 사업적인 관점으로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방법이 경매가 됐든 아니면 뭐 물건으로 따지면 뭐 상가가 됐든 오피스가 됐든 지식산업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동산 사업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걸다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 부동산 사업으로 할수 있는 뭐 건물이 됐다. 그럼 건물을 하나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걸 투기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건 하지 마시고 이걸 해서 사업적으로 제대로 한번 일으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이득을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위에 층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건물이 좀 만약에 너무 안 좋았다. 그럼 멸실하고 새로 신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외관상이나 이 주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게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주거 환경 안정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 공간을 갖다가 더 윤택하게 제공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라도 지지해줘요. 부동산 사업으로 하면은 절대로 나라 규제에 얽히지가 않아요. 규제에 얽혀도 내가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마음 규제에 마음이 졸여지는 이유는 뭐예요? 양도세 기간 뭐 그쵸,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이 관점으로 가시면 그거에 얽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안정도 생기고 여기서 당연히 수익도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당연히 집값 상승이었을 때 여기에 따른 시세 차익도 얻게 되죠.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는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새롭게 짓는다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뭐 이건 좀 제가 큰 규모로 네. 얘기했지만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사무실 아니면 상가 같은 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여기서 월세만 받아서 어떻게 한다라고 물론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임차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다 뭐 스터디 카페가 한때 유행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뭐 모든 지역의 스터디 카페가 다 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터디 카페가 될 자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될 자리에 스터디 카페에 입점할 만한 사람 임차인을 갖다 모집을 하면 되겠죠. 근데 모집을 할때 그냥 단순히 야 여기 비었으니까 들어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필요로 하는 니즈를 좀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게 스터디 카페에 나름 필요한 공간도 있을 거고 얘네들이 써야 되는 그런 뭐 관리적인 측면에 그런 게 조금만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옵션을 내가 좀 맞춰준다라든지 그러면 임차하기가 더 쉽겠죠. 그렇죠, 그렇죠. 밑에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카페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카페가 뭐 1층이라고 무조건 다 카페가 다 들어오기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카페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런 선제 조건을 알고 카페 들어오세요 하면 더 쉬워지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야, 여기 목 좋으니까 빨리 임차 맞춰 월세만 맞춰야지.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부분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그런 조건들을 맞춰줘서 뭐 임대를 조금이라도 빨리 뺀다거나 아니 임대료를 좀더 올려받거나 아니면은 그 통째로 상가를 매각하거나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결국 이제 그 협회에서 하시는 일이 지금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 투자가 맞고 또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혹은 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이제 상담해 주시는 거죠? 그쵸. 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컨설팅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거예요? 뭐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모르겠고, 뭐 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물어본 사야 돼요? 거죠. 근데 이제 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요 벌써 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그분이 들으면 당연히 저한테 뭐 사야 돼요라고 그쵸. 질문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는 거죠. 당연히 다 올라갈 물건을 사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언제 올라야 오르는 건데 당장 오르는 걸 기대한다? 그거는 투기죠. 그쵸. 당장 오를 걸 원한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게 당장 오를 수 있는 그쵸. 성격의 상품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부동산은 일단은 첫 번째는 누가 들어와서 사는 곳이에요. 부동산을 재화의 개념으로만 보면 되게 위험해져요. 근데 또 재화의 개념으로 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재화의 개념이면서 누군가 와서 여기서 장사를 하거나 누군가 와서 살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하면은 거기서부터 제가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를 갖다가
시세 차익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투자를 원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따박따박 월세 받는 수익형을 받는 건지 네. 그 구분부터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또 시세 차익이냐 수익형이냐라고 해도 이거 여기서 또 갈라져요. 아파트, 오피스, 그렇죠. 오피스텔, 직사무센터 또 이걸로 네. 다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얼마인 것인지 그리고 자. 좀 공격적인 투자자 아니면 굉장히 부지런한 투자자라면 전국이 무대가 다 될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내 근소 거리에서 차로 1시간 이내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벌써 입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대구에 있는 분이 서울 걸 원할 수도 있지만 대구에 있는 분이 대구 것만 원할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럼 대구에서 대구 물건을 아까 얘기했던 시세차익이냐 수익형이냐 나뉘어야 될 거고 아파트냐 오피스냐 오피스텔이냐 그런 거에 구분을 또 지어야 될 거고 거기서 그분의 성향도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쫙 해야 가야죠.